이처럼 김경수 전 지사는 재수감으로 인해 경남도지사직은 물론 피선거권도 박탈됐습니다. 네, 7년여 정도 정치 활동을 할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 적자라고 불리는 김전 지사의 정치적 입지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대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금 거리를 지켜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017년 대선에선 문 대통령을 도우며 김전 지사는 고노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습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을 잇는 적자라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후 김전 지사는 보수당 강세인 경남에서 2018년 경남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민주당 차기 대권 잠룡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보를 결국 드루킨 사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형 확정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한 데다 2년 실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 김전 지사. 2028년 4월까지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본인은 물론 민주당과 현 여당 측에도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대선을 앞두고 적통의 상징적 존재이자 구심점을 잃은 친문 진영에 분하는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생물이란 정치의 특성상 화려한 부활의 여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은 예고되지만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 사면권이 발동되면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전 지사의 나이는 67년생, 7년 뒤 복귀해도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실형으로 정치적 내상은 입었지만 재계에 대해 가능성도 크게 평가되고 있는 김전 지사. 친노, 친문 지지층의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할지 김전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